네,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이게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왜 빠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요.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좀 잡아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코스피도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도 지금 지수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좀 미리미리 잡아둬야 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뭐 두산중공업 추천에 앞서서 제가 뭐 추천을 해드렸던 뭐 코오롱 글로벌, 결국에는 여러분들 실적 괜찮고 좋은 회사들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. 오늘 또 22,000원 여기까지 찍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코오롱, 글로벌을 제가 19,000원 여러분들 매수하시라고, 매수하세요, 매수 꼭 하시라고 좀 직장인분들이 편하게 매수 추천을 했는데 오늘 이게 22,000원까지도 또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적인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들 좀 저를 믿고 좀한 주라든 한주뭐두주 이렇게라도 좀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비덴트 오늘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이에요. 자, 비덴트. 자, 뭐 덕신하우징 뭐 이런 거는 뭐못 잡았다고 쳐요. 덕신하우징 뭐 이것도 뭐 상한가 갔다가 좀 풀리고 이렇게 됐는데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7,000원에서 6,900원 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아이고 이게 우리 좋은 종목이 나와서 7,300원 이 부분까지도 좀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래서 뭐 비덴트 뭐 7,300원에 매수를 했고 자, 아이고. 자, 이거 좀 조정을 좀 할게요, 여러분들. 이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. 자, 비덴트도 우리가 뭐 7,300원에, 아이고, 7,300원에 매수를 해서 오늘 뭐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8,720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여러분들만 좀 영상 보시는 분들, 이거 비덴트 제가 왜 추천을 해드렸고,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게 된 건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.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뭐 단타 좋아하시고,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,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, 어제 거부터 우리가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, 자, 어제, 이건 어제 차트예요. 어제 차트 당시에 이만큼까지 올라갔었어요. 뭐 7,550원까지 올라갔다가, 이렇게 다시 한번 쭉 그냥 한 번에 쭉 밀려 나온 상태가 있는데 자 이거 차트적으로 이런 끼가 있었구나라고는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아 이게 3분 봉때 오전에 이렇게 좀 올라갔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오늘 보게 되면은 이 위치까지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까 안 생길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비덴트 뭐 비트코인 관련 준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. 자, 비덴트에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어제 자, 어제 뭐 보시게 되시면은 뭐 비트코인이 17,000달러 뭐 돌파를 했고 올해가 좀 최고가다라는 뭐 관심이 있었으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여기까지는 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, 미국 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좀 7,300원 라인에서 좀 따라 붙었다? 좀 과감하게 매수를 했다?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분명히 이 기준을 삼아서 좀 미국 장이 좀 그냥 그랬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눌렸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하기 위해서 7,300원 라인으로 좀 잡아놨다.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. 자, 그리고 나서 좀 3분봉을 계속해서 제가 뜯어보고 다 했는데, 세번 연속 음봉이 나오는 순간이 있었어요. 자, 이렇게 순간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좀
눌렸을 때, 세번 음봉이 나오면은 좀 눌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세번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좀 매수를 해서 좀 들어갈 수 있었다. 그 전부터 좀 페이크적인 부분도 있어 주고, 우리가 이때 좀 7,300원 라인에서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, 계속해서 이제는 뭐세번 연속 음봉이 나온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끌고 갈수 있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고점 찍고 네 번의 음봉이 나왔는데, 결국에는 이 안에서 세 번의 음봉이 나왔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좀 매도를 좀 정리를 해도 괜찮았다. 이렇게 뭐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 낼수 있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저는 뭐 단타 칠때 3분봉 좀 3음봉에 대해서 3분봉을 3음봉에 대해서 이거를 좀 유심히 보고 좀 대응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이 정도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뭐다 알려드리면은 뭐 재미없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꼼꼼하게 제 영상을 다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게 과연 진짜 운이 좋아서일까요? 여러분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, 제가 그 전부터 뭐 코스피 이쪽으로 무조건 좀 이동을 했다가 코스닥 빠지는 거 체크하고,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옮겨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닥으로 또 수익 뽑고, 코스닥이 고점이다? 그러면은 코스피로 살짝 또 안정적인 거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종목들 매수를 하고,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포트 자체를 이 코스피, 코스닥 비중을 다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끌고 갈수 있는 거는 뭐 끌고 가고, 또 단타로 칠수 있는 거는 좀 단타적인 부분 좀 해야 된다 말하고 싶습니다.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, 끌고 갈 거는 끌고 가고 좀 단타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뽑아 먹자 이거예요, 여러분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혼자서 뭐 어디 이상한데 뭐 비싼 데에서 된통 당했다가 뭐 이것도 안 되고 죽두밥도 안 되고 뭐 대형주 뭐 현대차 뭐 19만 원에 사세요 뭐 이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싼 데 가봤자 여러분들 저처럼 시장 꼼꼼하게 읽어드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건지에 대해서 좀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여러분들이 좀 저랑 하시면서 좀이 부분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뭐 이벤트 열어드리고 있는데, 뭐 3개월 뭐 지금 44만 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, 여러분들 제가 실력이 없어서 싼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회비 자체가 비싸버리면은 여러분들 뭐 수익적인 부분이나 뭐 나는 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하고 있는데 아 회비가 너무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기 때문에, 여러분들의 좀 그래도 수익적인 부분이나 뭐 회비적인 부분이나 뭐 합리적으로 지금 맞춰드리고 있으니까, 가입하실 분들만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. 지금 뭐 어제부터 난리 났어요. 지금 방 분위기가, 와, 대박이에요, 여러분들. 이거 같이 매수를 하셨으면은 진짜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, 여러분들. 제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. 좀 같이 저랑 좀 해요, 여러분들. 뭐 두산중공업 솔직히 12,100원, 11,800원 여기서 뭐 추천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? 여러분들 두산중공업 다른 뭐 영상 가서 보세요. 저처럼 이렇게 기관들 매수가 다 따져가면서 여기서 잡고, 여기서 1차적인 목표가 15,000원에서 1차적인 목표가 잡고, 우리가 16,800원 부근에 왔을 때 2차적으로 좀 털고, 그 다음 나머지 물량은 수익적인 부분은 좀 수익적으로 뽑아 나가면서 나머지 물량은 우리가 더 끌고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,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저를 믿고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저, 아, 솔직히 잘해요. 저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비전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원전에서 완전 폭망한 두산이다 라고 얘기가 있었는데, 그나마 최근에는 좀 그린 뉴딜 관련으로 좀 같이 엮이면서 좀이 회사가 그린 뉴딜에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.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재무가 뭐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. 대기업이긴 한데 이게 뭐 제기업 재무제표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아요. 지금, 와, 이거 당기순이익 보세요, 여러분들. 막 적자 나고 영업이익 2분기 때 작살 나고, 그나마 3분기 때
흑자로 돌아가고 뭐 수익적인 부분이 나기 때문에 좀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데 2분기 이거 적자나고 이게 무슨 대기업 재무제표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ROE나 ROA 이거 완전 작살 났죠. ROE는 특히 그냥 냈다 작살이 난 거예요. 이거는 여러분들. 자, 포도 뭐 안 나오고 PBR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딱히 뭐 2 이하로 나오면 좋은데 이거 하나는 조금 우리가 좀 괜찮다. 그냥 괜찮다. 좀 이 정도 느낌이지. 뭐 좋다. 뭐 지금 이게 솔직히 아유 대기업 두산 대기업 재무제표인가 싶을 정도로 좀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자 3분기 말 연결 기준 총 부채 자체가 19조 6,295억 원이다. 이렇게 좀 했고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는 좀 18조 6,073억 원이다 해서 뭐 1조 원 이상이 좀 늘어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뭐 나왔을 거예요.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자 부채 비율 심각하죠 여러분들. 부채 비율 이렇게 뭐 연간으로 한번 볼게요. 자 부채 비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00 아 이거 심각할 정도로 조금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300% 정도 이렇게 부채 비율이 있고 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향후 1년 안에 갚아야 될 단기 차입금 모두 역시 좀 올 3분기 총 6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좀 3조 원이나 좀 대폭 확대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심각한데 우리가 진짜 대기업이고 이 비전 하나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. 자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채 확대는 좀 주력 사업으로 실적 악화랑 함께 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이 국책은행이죠. 국책은행으로부터 좀 지원을 받아 좀 대규모 자금을 좀 지원을 받은 게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산업은행이나 이제 수출은행 뭐 국책은행 좀 유동성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좀 3조 6천억 원을 규모의 자금 지원을 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지난 8월 달에 뭐 클론 모 CC 이거 골프장 매각은 뭐 신호탄이었고 지금 뭐 솔로스나 뭐 지금 다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고 굉장히 지금 현금 확보에 좀 혈안이 돼 있고 결국에는 현금 확보를 해야지만 부채도 어느 정도 갚고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유지를 할 수 있고 진짜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 두산 베어스 야구 2군 구장을 매각을 했더라고요. 와 이거 진짜 돈이 현금이 얼마나 필요했으면은 2군 야구 잘하잖아요. 두산 베어스 야구 잘하는데 뭐 한국 시리즈에도 나가고 잘하는데 이게 와 돈이 얼마나 급했으면 2군 와 구장까지 매각을 해서 임대로 받고 이렇게 하는 건지 진짜 와 두산 진짜 와 현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좀 자산 매각이랑 대규모 유상증자를 당장 급한 불은 끌 수는 있는데 이 부진한 영업 실적이랑 과중한 금융 비용이랑 이 자본적 지출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면은 재무 개선 효과가 1에서 2년 내에 좀 소실될 가능성도 있다.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이 바닥이랑 끝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어느 순간이 왔으면은 좀 수익적인 부분도 좀 실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수익 실현할 수 있을 때는 좀 여러분들이 좀 수익 실현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회사 재무로 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안 좋은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잡주 정도의 뭐 그런 안 좋다라기보다도 대기업 치고는 아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은 정도의 좀 그런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 두산중공업의 최대 지금 난제는 부채를 어느 정도 줄이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 자체가 좀 움직이고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뭐 지금 MSCI 여기 지수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 좀 앞으로도 우리가 좀 시가총액이랑 이거는 뭐 유동시가총액 이거 기준으로 좀 지수 편입 종목을 좀 선정은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좀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
일단 우리는 매수가 자체를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, 이 수급 자체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간이 이틀 연속 매도를 했다?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. 지금 이틀 연속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좀 다시 내일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좀 매도를 하고 나갔으면은 어느 정도는 좀 우리도 좀 1차적인 부분적인 뭐 2분의 1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좀 수익 실현을 해 가시면서 좀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뭐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롯데지주예요.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33,500원 여기서 좀 여러분들 매수를 해보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것도 우리가 좀 포인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오늘도 또 기관들이 또 매수를 들어왔어요. 여러분들 기관들 계속해서 기관이 좀 매수를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, 10월 26일 뭐 10월 19일 넓게는 10월 19일에 뭐 이때 뭐 매도 물량 뭐 두 번, 10월 23일이랑 10월 28일 이렇게 뭐 정리를 한번 매도를 했긴 했지만 좀 23일 날은 뭐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죠. 그리고 뭐 28일 날도 조금 정리를 했을 뿐인데, 일단 뭐 11월 11일 날 굉장히 많이 좀 매수를 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 관점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요. 오히려 이런 거 잘 잡아 놓으면은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더 괜찮게 나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거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셔서 좀 배당도 먹고 그다음에 수익도 내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잔잔하게 이런 식으로 다시 좀 한 번, 두 번, 세 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좀 이 위치, 지금 이 라인까지는 돌파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돼요. 34,900원 돌파가 나오면은 딱 이 위치까지는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릴 수 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 뭐 직장인 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한 종목이고, 최근에 금융 쪽 관련해서 좀 외국인들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매수를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 수급 보고 들어간 바이오 종목이 있는데, 이거는 좀 방에서 오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거 같이 오셔가지고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진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하시면서 수익적인 부분도 내면서 저를 믿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100% 제가 100종목 찍어서 다 100종목 수익 난다? 이거는 아니지만 다른 뭐 100만원, 200만원짜리 이런 데보다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,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저를 믿고 같이 저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, 여러분들 좀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, 이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